생각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영식 당선자 손병훈, 김진희 요 순으로 간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씩 부탁드립니다. 예, 영식이 형님. 예. 들려요? 예. 오늘 순열이 선포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시원합니다. 이제 딱따구리 안 해도 되겠어요. 순열이하고 노래를 하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에 교회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한 소절만 할게요.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가 희미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날이 왔습니다. 십자가 희미했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밝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했던 것이 이제 밝히 보이니까 희미했다는 걸 알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 죽음이란 자체가.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말씀을 듣고 한 1년 가까이를 깊은 고민에 빠졌죠. 예, 전에 개념이 없던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다 시인하고 다 하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말에는 말 그대로 신기라는 신적인 요소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뒤에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는 게, 못 박힌 그 자체가 이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못 박힌 것 자체가 이미 육체가 아니면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라야만이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못 박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속이나 한 거예요. 감추어 나한 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과정이 모든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슈퍼맨의 능력과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딱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악의 홍수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선악의 홍수가 그치고 나니까 맨땅이 드러나는데 사람 그 자체예요. 사람 그 자체. 근데 솔직히 저는 대구교회에 올 때부터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대국에 올 때, 이엘레 목사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죽음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이 복음과 함께 지금 어디든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시인해 버렸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늘 수녀자매가 전에 계속한 말은 육체적인 죽음, 혼의 죽음 다 이야기했지만 그 일일이 그렇게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게 왜냐니까. 사람은 육체 빼버리고 나면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인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세계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로 연합할 수 있는, 예수와 접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목사님이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 제시한 거야. 난 이거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와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못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 하나 된 이 자리, 자기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에 핏대 세우고, 목에 기부서 하고, 눈에 레이저 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된 이 인생을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만.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 도달된 이것은 정말 목사님 당신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이게 보여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오늘 순열자매가 평소에 하던 그 모습 안에서 보다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편만하게 잘 확산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선자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문이 안 열리지? 뭘 또 잘못 잘 느낍니다. 말씀하세요. 들려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늦게까지 이래. 네,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참, 어느 날인가, 그, 서도원이로부터 시작해가, 구미 김진이로부터 시작해가, 접점과 위치가, 아, 정말로 이렇게 크게 들렸는데, 그 접점을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접점과 그 위치를, 그, 따라서, 계속 여태까지 그게 그 귀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아가지고 늘 그거를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순열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순열이 그 간증이 올라온 그 두 건을 붙잡고 밤새도록 그거를 끌어안고 잤어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들으면은 내가 끝이 날까 했는데 그래도 끝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온 자매셋하고 거기에서 모임하는 거를 중계를 해주는데 또 들었어요. 야, 그래도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좀 알 뜻은 하더라고. 그 지점과 위치는 알 뜻 같은데, 아, 뛰어가고 싶어도 그, 내 갈, 그게 안 되고 해서, 형편이 안 되고 해서 그냥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초점은 어디가 있나 하면은, 그 완전히 그 순열이한테 포커스가 딱 맞춰져 가지고 그 순열이와 그 일당들, 아, 일당이라고 좀 이상한데 그 일당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은 온통 그 집에 달가가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있긴 있어도 야, 그 집에 가서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버텼는데, 야, 오늘에서 그 뭐고 며칠 전에 상근 형제가 그 세 그 젊은이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거기 합대가 막 그날 내가 그렇게 뜨겁고 불난 마음을 처음 표현했어요. 내나고 그렇게 뜨거웠던 표현을 처음 한 것 같는데 그게 이제 그때 지점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바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순열이 이제 그 일당들한테 관심을 또 가지고 이랬는데, 야, 오늘 순열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 육체 죽음이 또 두 부분으로 갈라지고 그 선악과 안에 있는 천사가 보이고 야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야 모든 그것이 내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야 장사되고 매장지 어떤 기락하는 것이 이제 내가 알려지고 내려오지 못함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내 안에 이렇게 심겨져서 앞으로 선택 운명 그 선택할 운명을 박탈당한 그 죽음까지도 나도 듣고 있었는데 야, 이 앞으로 이 계속해서 그 철벽 방어를 한 이 뚫힌 이 복음을 갖고 나도 이제 계속 그 순연이한테 붙어가지고 대열에 낑겨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훈이 형, 병훈이 형, 간증해 예, 주세요. 예. 오늘 순열이 누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자매가 있었나 저는 누나가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새롭게 오늘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나가 오늘 유관순 열상가에 말씀을 하는데 왜 아, 순열 누나가 우리 교회에 김이 독립선언문을 또 낭독하시나 봤더니 아무나 그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유관순 열사 정도는 돼야 그래도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지 뭐 아무나 그 낭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수요일 날 오늘 수요 집회 말씀하기 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건데 누님이 하나님 복음의 최종 완성에 대한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한 사람을 지금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승리를 한 사람의 그 승리를 그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의 승리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만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한 사람만 승리하면 되거든요. 누구 말이 다 승리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한 사람만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거니까 내가 뭐 아멘. 따로 승리하려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지. 그렇죠. 한 사람만 승리하면 돼요. 오늘 순례누나가 한 사람 로마서 5장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얘기하시는데 한 사람이 의롭게만 되면 하나님한테 의롭게만 되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송사하는 그 사탄을 따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멘. 죽음을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최종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최순열 열사를 만나니까 아멘. 야 여자 중에 저런 여자가 있나 남자가 낭독하는 거는 좀 뭐냐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얘기해야 이게 감동이 되지 남자가 얘기해야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와, 그 유관순 열사는 아마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키도 안 크고 목소리는 열사처럼 들리는 거야. 목소리는 열사인 것 같아 보니까 사람도 열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순열이 누나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죠? 김이 독립선언문을 유관순 여사가 정말 목소리 막 쩡쩡 울리게 낭독한 것처럼 누나가 아멘. 오늘 사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복음의 완성을 선언하시고 승리를 도장찍 이건 아마 3월 1일이 3일절인데 오늘이 정말 그런 기념비적인 1월 26일이 기념비적인 날이 아닌가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순율이 누나 말씀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준희 형, 예, 잘 듣습니다, 형. 네, 오늘 순열이 자매 말씀을 굉장히 기다리고 오늘 또 너무 듣는 동안에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순열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아니고 우리 병훈이 형제, 순재 형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그게 사실 좀 놀라웠고 병훈이 형제 말씀에서 내 선택이 박탈당한 죽음이 있다. 그 말씀이 자기를 가짜로 드러나게 했다. 저는 이 가짜로 내가 드러났다는 게 이게 구속의 복음의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들리면 공통적으로 이게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이었구나. 나는 철저하게 가짜였구나. 1%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딱 이게 딱 드러나는 게 공통된 현상이구나. 오늘 순열 자매 말씀을 들으면서 순재 형제가 이 죽음은 천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했다는데 거기서 순열 자매가 존재만으로 안식하는 자리가 발견됐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뭘 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 열심히 보는 걸로 치면은 우리 순열자매도 참 둘째 가락 하면 서러워할 사람인데 그런 게 다 끝나고 완전히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일치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그걸 계속 나팔을 불어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고 있다. 정말 대박입니다. 아까 우리 순재 형제도 정원이 형제도 다 간증했지만 정말 이런 자매가 우리 참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다 좋았지만 특히 세 번째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이게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순열 자매가 죽음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이 중요해요. 구속. 이 구속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속이 중요합니다. 구속.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야지 그 빛이 이탈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내 같은 사람은 골백번 죽어도 위치 이탈이 안 드러납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열 자매가 계속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이 성질이 같다고 해서 내 죽음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나 나의 육체 죽음 육체의 죽음이나 같은 성질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뭐 이제는 내 죽음이라고 할 만한데 목사님 한 번도 내 죽음을 목사님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죽은 예수 목사님 계속 이 죽음을 자랑하고 이 씨가 자기한테 왔다라고 하지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씨다 이런 말은 전혀 목사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왔다 해서 내가 구속의 씨가 되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나는 이 씨를 받아들이는 내 위치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영원히 이 구속 사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을 그 내가 받아들이는 그걸 자랑하는 거구나. 이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우리가 참 다른 판으로, 다른 세계로 옮겨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순열 자매가 그 구속 안에서도 그 세부 전공, 이 죽음이라는 이 세부 전공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구속이 좀 안 들리고 이 죽음이라는 세부 전공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싹 끌어 가지고 구속 안으로 싹 이렇게 이끌고 가는 오늘 저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서 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정말 오늘 차분하게 그렇지만 또 너무 당당하게 이 구속이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라는 그 지점으로 끌고 가는 게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주위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뭐 만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그래.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제가 딱 듣는데, 아, 죽은 사람 저기 있네. 저 사람만 죽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신기해요. 저는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요. 이상하게, 뭐, 우리 혼의 죽음, 육의 죽음 가는데, 뭐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직 그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죽음이더라고요. 누가 죽느냐? 그게 문제지. 혼의 죽음, 육의 죽음, 내가 죽었니, 너가 죽었니, 우리가 죽었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예수의 죽음. 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합니다. 야, 이거 뭐, 이거 뭐 주문처럼 외우자 이렇게 하는데, 아, 주문처럼 외워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면 좋겠어요, 저는. 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구속시켜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